안녕하십니까, 유동원입니다.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대세 하락장이 아닌 이유 7가지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대세 하락장이 또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왜 상승을 하고 나서의 큰 폭 하락장이 올지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닷컴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해서 큰 폭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오렌지 속 박스인데요. 자그마치 51%나 유동성 랠리가 일어납니다. 왜? 9.11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9.11 사태의 시장이 폭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고요. 9.11 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아주 나빠질 것이다. 테러리즘 때문에 경제활동이 안 좋을 거다라는 걱정이 일면서 실질적으로는 큰 폭의 폭락. 그리고 나서 미 연준이 급격하게 나섰죠. 급격한 유동성 부여를 하면서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오히려 시장은 폭락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이때 대비해서 이때, 그러니까 W자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런 W자, 예, 하락하는 W자가 만들어지고 폭등이 일어나는 시장이 됐죠. 자, 그래서 이 한 번이 도울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다 하십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하락장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7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유동성 부여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 연준의 은행권에 대한 이 배당 자제 권고 부분에 있어서 확대 해석하실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볼커룰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축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와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요. 또한 10년 국채금리가 0.64%라는 것은 현재 현저하게 시장이 저평가 상태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0.5% 미만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버블 장세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포와 탐욕 지수가 80 이상일 때 팔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죠. 겨우 47밖에 안 된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일곱 가지의 뭐 디테일하게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M1이 폭등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M2 증가율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때가 51% 상승하는 장이었죠. 9.11 사태 이후에. 근데 그 다음을 보시면 시장이 또 다시 47% 마이너스가 일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하락을 만들어낸 이유를 보시면 이 유동성이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M1이 그리고 M2도 이렇게 폭락을 합니다. 그렇죠? 이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폭락장이 나왔다. 그 이후에 다시 M2 증가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죠? 시장은 계속 상승했다. M1보다도 M2가 더 중요합니다. 어쨌든 결국은 M2 증가율이 빠지면 하락장인 것이고요. M2 증가율이 상승을 하면 상승장이라는 거죠. M2 증가율을 높여주는 방법 중에서 하나를 보시면 어쨌든 금리가 계속적으로 인하를 됐었던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결국 바닥을 다지고 나서 금리가 나서. 그리고 나서 금리를 올릴 때의 시기에 이때에 아주 큰 폭의 폭등장이 나옵니다. 즉 미 연준의 금리를 지금 0%로 만들어놨으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 마이너스 금리 만든다 이러면 시장 별로 안 좋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냥 0%에 유지가 될 거다, 나중에 이게 올릴 거다, 그만큼 경기가 좋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리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내렸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 자, 이때부터는 사실은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 연준이 일시적으로 이 부분 약간 떨어지는 부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이때 보시면 과거에 닷컴 버블 붕괴 때는 거의 대차대조표 쓰지 않았고요. 양적 완화라는 걸 쓰지 않았고 2008년도 1.35조 이때는 2.9조 예, 두 배가 넘는 거죠. 두 배가 엄청나게 유동성이 풀려있다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M2 증가율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요. 24%나 된다. 이런 숫자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9.11 사태 때 보시면 M2 증가율이 얼마까지 올라왔다? 꼴랑 12%까지밖에 안 올라왔었어요. 근데 51%를 올렸단 말이죠. 지금 24%나 올라갔습니다. 근데 50% 상승하고 끝난다?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때 문제가 됐던 이유는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GDP 성장률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9.11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엄청나게 유동성 부여를 했는데 경제 성장률은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좀 회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회복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주 낮게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가 나오는 기간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제 성장률이 노멀라이즈 2%대로 올라오니 시장은 폭등을 하는 게 나온 거죠. 자, 대출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출 증가율을 보시면 지금 10.24%. 어쨌든 두 자릿수가 나옵니다. 두 자릿수.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10%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줄 때는 증시가 빠지지 않아요. 지금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는데 대출 증가율은 올라가고 있다. 괴리가 벌어지고 있다. 무슨 얘기냐? 대출 증가율 떨어지지 않고요. 계속 유지가 되면 지금 유지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게 돌아선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보시죠.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전에 이 대출 증가율이 6%대에서 11%대까지 급등을 하죠. 이때는 버블. 여기서 폭락을 합니다. 2%대까지 폭락. 이게 하락장. 그리고 다시 대출 증가율이 2002년부터 급등. 12% 돌파. 상승장. 그리고 변동성은 있었지만 어쨌든 10%대를 유지하는 시기가 계속 이어지니 시장은 계속 상승. 대출 증가율 폭락, 시장 폭락. 즉 대출 증가율이 10% 이상의 유지가 되고 있는 한 폭락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 아까 자본 확충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본 확충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하이일드라고 해서 투자 부적격 채권의 일들을 보시면 지금 이때가 금융위기 때, 지금 이때, 이때. 하지만 다시 내려와서 여기 수준입니다. 6.3%.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아직 적다. 금리 자체도 보시면 이때와, 그죠? 2008년과 이때, 이때, 이때 수준의 꼭지. 근데 지금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 자, 은행 자본 비율을 보시죠. 이게 이제 충당금을 쌓아라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나느냐? 아니죠. 티어1 캐피탈이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11%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자그마치 14.2%나 됩니다. 여기에 또 올해는 배당을 상당히 줄이고 충당금을 쌓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 회사의 가치들, 은행들의 가치들은 실질적으로 부실채권이 일어나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해서 갈 필요 없고요. 여기에 또 은행의 볼커룰이라고 해서, 그죠? 볼커룰. 볼커룰을 풀겠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대출 증가율이 늘어요. 이익이 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주를 팔 타이밍이 아닌 거죠. 워런 버핏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자그마치 30%를 들고 있는 게 미국 은행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권고 때문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충당금을 쌓으라는 권고,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지 말라는 권고. 그거 가지고 시장이 폭락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또한 지금 현재 미국의 예대율이 겨우 70%대밖에 안 된다는 건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거품 붕괴가 됐었을 시기가 다 100%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괴리가 정말로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30%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대폭락장이 안 나온다는 거죠. 정말 시대의 코로나 이런 게 터져야 35% 하락하고 그것도 다 반등하는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부분은 저축률입니다. 과거에 역대 최고치의 이 저축률 33% 수준. 좀 빠졌어요. 근데 23%입니다. 이거 다 옛날 1960년대 돌아가도 20%대는 없어요. 그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높다라는 겁니다. 더 옛날로 돌아가도 아무리 높아봐야 20%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떨어지면서 소매 판매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은 소득 증가율이 크게 폭등을 했죠. 두 번째 달은 빠졌는데 이건 전개 워낙 많이 늘어서 빠졌는데 예상치인 -6%보다는 상회하는 모습. 그러니까 소득도 괜찮다라는 거죠. 여기에 소매 판매가 이렇게 폭등을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지만 이 숫자가 올라갈 거다라는 거죠. 결국은 소매 판매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계 지출도 보시면 이렇게 큰 폭의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숫자가 회복을 할 가능성이 계속 이어진다. 다시 폭락해서 뭐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년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입니다. 자, 10년 국채금리는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약간 올라가긴 했었습니다만 1%를 돌파를 못했죠. 그리고 1% 미만에서 항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여기에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1.9%라는 거죠. 그러면 1%보다 훨씬 높으니 이쪽으로 더 가고 주가가 90% 더 오르면 1% 정도 되겠죠. 그러니 아직까지는 이 금리와 이 배당 수익률을 놓고 봤었을 때 미국 시장의 하방 경직성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재밌는 숫자를 보시면은요.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짚어봤죠. 중요한 부분은 장단기 금리차가 -0.1에서 +1.0 사이에는 이렇게 닷컴 버블이 일어났고요.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1.5% 밑에 1% 밑에로 계산해 본 거예요. 이 구간 동안에 지금 계속 시장은 상승 주기다. 왜? 4차 산업 버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숫자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언제 고점이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포와 탐욕 지수 보겠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때 정도 파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20 미칠 때 이때를 사면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어디냐?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여기까지 갔나요? 아니죠.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지금. 다시 올라갑니다. 이 구간이 지나야지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왜 시장이 폭락을 하지 않을지,
다들 대세 하락장, 인버스 투자,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은 매도하는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일정 부분의 헤징은 하는데 그 방법을 금 ETF를 활용해서 헤징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